네. 모니터는 왜 가져오세요? 모니터는 안 가져오세요. 모니터는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거 따지 마. 모니터는 이상이 있나 체크해. 이상이 있나 체크한다고요? 이게 네. 한쪽 켜놓으면은 화면이 이렇게 까맣게 되고 돼갖고 다시 안 켜져가지고 그래픽카드 문제인지 모니터 문제인지 몰라가지고. 아, 이 컴퓨터가요? 아니 다른 다른 거? 이거는 상관없고 일단 이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 아, 요거는 여기로? 네. 갖고 들어. 이거. 네. 이렇게 옮기고, 이건 혹시 몰라가지고. 아, 이거는 다 뭐예요? 아, 이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요거 이렇게 옮기고 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기 달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다 달아드리면 되는 그거 저 그래픽 카드는 빼고 네. 그냥 드리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요거는 여기 이제 요거 요 케이스를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안 걸리지? 아니 상당히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그 뭐야 메인보드 네. 그 디스크에 들어있는 제가 부품하고. 부품? 예, 이거, 이런 거, 전원선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필요 없으시고. 아, 여기는 부품이, 원래 저기 있던 부품은 이제 다 가져오신 거고. 네, 혹시 이제 뭐. 혹시 필요할 게 있을까? 마사나 뭐 이런 거. 일단 옮겨드릴게요. 시간은, 글쎄요. 2시간, 3시간?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다 되는 대로 연락을 드릴게요. 저기 연락처 한번 적어주세요. 아니, 그, 뭐 작업을 그러면 어디 지금 못 하시는 거야? 아 지금 해요. 지금요? 근데 이거 기다리시면 뭐. 아 이걸 기다리신다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근데 저 점검하는 거는 점검병 따로 나오세요, 사장님? 네, 한번 그거는 네. 전원 쪽에 좀 전원 쪽에 네 이게 전원 저대로 막 켜졌더라고. 이게 케이스를 잘라가지고 열이 무지막지하게 나더라고요. 아 열이 많이 나신다고요? 네. 이 CPU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쿨러를 큰 거 다는데도 이 케이스 자체가 워낙 작고 그래픽 카드를 이제 표지분량을 달아놨는데 이것도 이제 여기에 맞는 거 끼려고 보니까 사이즈도 이게 뭐 무슨 뭐 이렇게 크게 나오대. 그런 거 사셨으니까 1080 자체가 원래 1070 이상급은 요거는 다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 뭐 겨우 여긴 이거 들어가긴 하는데 아마 이거 끝까지 찰 거예요. 겨우 막 그런 막 그래. 옮기면 열이 확실히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보다는 쿨러를 조금 더 조금 다셔야 돼요. 쿨러요? 쿨러 기본 네 개 달려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앞에 여기 하나 있고 아까 뒤에 하나 있고 이제 뒤에 여기 앞에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위에도 다른 쿨러가 또 있어요. 위에도 다시면 조금 좋기는 하겠죠? 시끄럽지 않을까? 너무 많이 달면 또. 네, 쿨러는 원래 시끄러우라고 원래 그럴 수밖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쿨러는. 쿨러는 원래 시끄러워. 이거 순행도 되는 걸로 아는데 순행은 좀 거시기 하고 이 순행도 이 케이스는 순행도 달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이거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케이스는 잘 안 해요. 네. 아예 그냥 큰 걸로 하신 거구나. 네. 아예 짜증 나가지고. 아주 날도 더운데. 근데 케이스가 이게 오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 하도 많아가지고 종류가. 이게 아마 T1000인가 그럴 텐데. 네 맞아요. 이게 지금 T1000
티촌인데 저희가 영상도 찍고 있어서 이게 티촌이라는 케이스예요. 맞아. 네, 이게 좀 엄청 큰 케이스인데 3R 시스템 나온 제일 좋은 거 샀던 거 짜증 나가. 근데 부품 자체를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부품 자체를 다 큰 걸로 사셔도 돼요. 이게 부품들 자체도 이제 다 이게 이런 쿨러도 큰 걸로 사시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이즈고 이 파워도 원래는 일반적인 파워는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건 모듈러 파워라 그래서 좀 비싼 파워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싼 거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예 애초에 살 때 조금 이 파워 이 케이스를 미들 타워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사이즈면 빅타워로 사셔야 돼요. 빅타워 7만원짜리 6만원짜리 케이스 선택을 미스했네. 그래서 처음에 살 때 이제 미스하신 거죠. 그리고 원래 거기서도 아마 이거 살 때 얘기했을 텐데 이거 너무 아니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살 때. 아 그 얘기 안 했어요? 알아서 그냥 우리가 사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아, 보안성 그치.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거기 업체에서 여기서 네 뭐 이게 혹시 여기가 뭐... 아마 아싸콤이나 이런 데 같은데 네네. 보안성 체크만 하는 거지 뭐. 보안성 체크만 무슨... 그런 건 얘기 안 하는 거죠? 뭐 그런 거까지 뭐 얘기하겠어. 그래요? 이게 장착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규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것만 체크하지 뭐 이게 뭐가 좋다 말하자 이런 거 추천은 안 해. 알아서 사야 돼. 발열 때문에 쿨러도 큰 거다라는 거 케이스가 이제 생각보다 그게 한 요만할 줄 알았는데 이 CD룸도 다시는 거죠? 네. 그래픽 카드가 이게 그때 워낙 비싸가지고 가격 좀 이제 내린 거예요. 내려갖고 경우 산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엄청 비쌌어요. 비쌌죠. 네, 이거 살 때는. 지금은 가격이 조금 안정화 됐어요? 조금 내렸더라고. 비트코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뭐. 돈 빼기 좀 줘야 돼가지고 지금은 이거 얼마인 것 같아요? 이거 가공도 좀 비싼 건데 이거 70몇만 원밖에 안 해요. 70몇만 원이요? 이거 한 30만 원 다운된 거 근데 이건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픽카드만 100만 원 정도 가니까 그래도 많이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기본적인 가격이 있다 보니까 TI도 샀다 하다가 TI는 없어지고 이거 뭐 성능차 이런 거 안 나온 것 같은데 얼마 안 차 나긴 나는데 원래 이제 1080보다 1070 TI가 조금 TI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니까 네. 근데 TI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80하고 TI하고 성능 차이가 이렇게 뭐 많이 나진 않는 30% 정도 만드는데 가격은 두 배 차이 나요. 80하고 80 TI야. 그러니까 80 TI를 또 못 사겠더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제일 좋은 게 80 TI 같은데. 네, 80 TI가 제일 그 비싼 거 중에서 제일 많이 쓰죠. 물론 그 위에 상급도 있는데. 아니, 집에서 쓰는 거 중에. 그렇죠. 그거는 뭐 메모리가 한 11기가 되니까. 근데 여기, 우리 옛 아들님 뭐 저거, 뭐지? 너 뭐 만든다 그랬지? 뭐 핸드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코딩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실행해보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코딩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그래픽 카드가 딸리면 그게 느려서 그렇죠. 안 돼? 그럴 수 있죠. 느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거. 그래픽 카드가 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픽 1050 이거 제일 기본 기본 1050 2기가짜리 이거. 네. 1050 그냥 제일 기본으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50이에요. 1050 아무래도 성능 차이가 엄청 나죠. 1050이랑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도 1060도 엄청 비쌌대요. 그냥 기본 가격 때문에 샀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격 좀 떨어지면 못 끌어간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케이블 좀 살려고 하는데. 케이블이요? 어떤 케이블이요? SSD 연결한. 사타 케이블? 네. 하나 드리면 되나요? 어떤 거 드리면 이거. 네, 이거 맞나요? 네. 근데 가게들이 요즘 낙후가 같대요. 비부가 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화도 안 받고 해가지고 우리 전화된 데 휴가 끝난 것 같아. 네, 다 휴가 가셨죠. 이제 5일까지 용산이 5일까지 휴가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다 쉬러 갔죠. 아 사장님 그러면 안 쉬실 거예요 사장님? 네 저는 뭐
아, 용산에 쉬니까 같이 따라 쉬는 거. 그렇죠. 5일까지. 5일까지 휴가. 용산에 5일까지 휴가라고요? 네, 이번 주 1월까지 휴가라서. 오늘 뭐, 수급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쉬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게임 하시니까 다들. 게임하고 또 뭐, 학교로 또 무슨 과제 같은 것도 좀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내렸대요. 아, 파워포인트요? 네. 그런, 이제 그런 거예요. 취미로 뭐,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워드나 뭐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뭐 하고 다녔지. 찍을 거만 그러니까 카드를. 네, 그렇죠. 모듈러 파워가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다 모듈러 파워의 장점이고. 두 개 주죠. 아, 하나 또 있어요? 하나만 꽂으면 돼요. 가지고 손이 많네. 잘하죠. 옆에가 두꺼워서 뜨고 싶은 거라서 기가바이트 1080 백플레이트 그래픽카드 들어가겠습니다. 딱 맞아요. 이거 보면 이게 딱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한 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요거는 이제 옆으로 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케이스를 보통은 케이스 옆면에는 보시면 이제 투명으로 돼 있잖아요. 강화유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옆으로 그래픽카드를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픽카드 쿨러나 이런 게 도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카드를 여기다 꽂는 거죠. 뒤에다가. 그럼 그래픽카드 쿨러하고 이런 거 도는 거 있죠. 처음이에요. 아, 저도 이거 솔직히 처음이라.